와이프도 너무 당황했고 이제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맞아요. 없었더라고요. 핸들도 이처럼 자동차 제어 능력이 떨어지는 겨울철 교통사고는 다른 때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빙판길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1.5배에 달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률이 130% 이상 증가하고 또한 기온이 영하 14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고장 발생률 또한 280%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겨울철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처럼 위험한 겨울철 교통사고,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눈이 쌓이면 생기는 빙판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사람들.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자동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물론 교량 위에서도 미끄러진 차량이 그만 아래로 추락하고 말입니다. 저 떨어지면 어딘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지나가는 차가 없어 다행히 2차 충돌은 면한 빙판길 사고.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 출근길에 만난 빙판길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순간 뭐 판단을 할 겨를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침착하게 반응한다고 해도 방법은 없더라고요. 빙판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빙판길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직접 배워보기 위해 가상 빙판길을 설치, 위험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 빙판길을 재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아주 빙판길보다 더 미끄럽게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미끄러운 빙판길을 만나서 제어가 어려울 때 올바른 대처법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이때는 브레이크를 빠르게 놓고 핸들을 반대로 돌려서 잡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중요한 점은 자동차가 미끄러져 진행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핸들을 조작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쉽지 않거든요. 눈이나 얼음 녹이는 데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설제로 많이 쓰이는 염화칼슘. 눈이 다녀버리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염화칼슘을 뿌린 쪽에 녹는 속도가 확연히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화칼슘으로 제설 작업을 한 노면도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일반 노면과 염화칼슘을 뿌린 가상 빙판을 비교해보니 제동거리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염화칼슘은 공업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모래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뿌려놓으면 굉장히 미끄러운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도로 위에 움푹 파인 웅덩이 포트홀. 염화칼슘은 이 포트홀의 생성을 가속화하는데요. 포트홀은 단순히 운행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 위에 지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금속을 쉽게 부식시키는 염화칼슘은 차체를 망가뜨려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직접 진행해본 금속 부식 실험에서도 염화칼슘 용액에 넣어둔 칼날이 더 녹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겨울철에는 더욱 세심한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동차 보험사들이 가장 바빠진다는 겨울철. 이렇게 바쁜 이유는 운전자들의 차량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데요. 겨울철이어가지고 경유차량이랑 가스 차량이 방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방전 신고 건수가? 저희가 한 60, 70건은 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출동 원인은 바로 배터리 방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 번쯤은 다 경험했으시죠? 감사합니다. 요즘 뭐 자주 그러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추우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열어드릴게요.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배터리 방전, 사소한 일이라고.